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박셀바이오입니다. 오늘 9월 1일 금요일이고, 아침 8시 13분입니다. 제가 오후에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또, 마지막 또 금요일, 뛰어넘을 수 없죠. 예. 그래서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한 번씩 해주세요. 사람 모양 누르시고, 아이디로 추가, HRB2019.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박셀바이오 보고 왔습니다. 혹은 돋보기 모양 누르신 다음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또 채널 나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뭐 박셀바이오 뭐 제가 어제 좀 심심해가지고 출퇴근길에 박셀바이오 종토방 들어가 봤는데 역시 시장에서 핫한 종목은 종토방이시지 않는다. 거의 뭐 서울의 밤거리예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그냥 뭐 죽이네 사네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뭐 이러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박셀바이오 지금 뭐 특별히 새롭게 나오는 이슈는 없어요. 지금 어제하고 밤 사이에 나온 이슈들은 현재까지는 따로 없고 그리고 뭐 간암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발표 나온 것 하지만 밀어버린 것들 대해서 어제 제가 이제 기사 하나 하고 왜 아침 기사를 왜 지금 와가지고 오후장에 반영을 해주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프리미엄 무슨 뭐 고객 뭐 그것만 볼수 있는 기사래요. 저도 누가 보내줘가지고 봤는데 어쨌든. 지금 뭐 거의 저격수 한 분이 지금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죠. 아프타바이오에 이어서 박셀바이오까지 지금 저격수가 떴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의 저승사자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유명해지는 분이 또 나오시니까 좀 부럽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1차적인 발표는 나왔어요. 1차적인 발표는 또 나왔고 근데 하나 발표 나올 때마다 갑자기 뭐가 나온다? 반박 기사들이 계속 나오죠. 뭐 하나 나오면 의혹, 뭐 하나 나오면 의혹, 뭐 하나 나오면 의혹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지금 뭔가 이 박셀바이오 주주들의 특징이 뭐냐, 박셀바이오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도대체 이게 뭐지? DC랑 막 NK랑 뭐 MIL이랑 TIL이랑 이런 이상한 영어 단어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근데 박셀바이오 주주분들은 아셔야겠죠. 일단 DC 뭐 이런 걸로는 뭐 사실 주가에 뭐 그게 없다. 주가에 그게 없기 때문에 꾸준히 말씀드렸던 어차피 NK가 메인이에요. NK가 메인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DC는 거들어 줄수 있는 카티 뭐 박스루킨 이런 거는 그냥 거드는 정도의 종목이지 거드는 정도의 재료지 여러분들께서 사실 그렇게 너무 많이 신경을 좀안 써도 된다고 봅니다. 사실 NK가 메인이었고 사실 어제 하락에 대해서는 일단 1차적인 재료 소멸로 볼수 있다. 재료 소멸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 만약에 발표가 되고 1일에서 3일이었으니까 어제 장전에 그냥 발표가 나와버렸지. 발표가 되고 위든 아래든 일단 방향성을 봐야 된다. 사실 바이오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밑으로 쏘고 밑으로 돌렸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보통 재료 소멸 뭐 여러 한세 가지의 가능성밖에 없죠. 가거나 빠지거나 돌려서 가거나 뭐 혹은 이렇게 돌려서 빠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빠지면 그냥 빠지잖아요. 근데 어제는 사실 하락이었죠. 네. 하락을 보여줬고 어쨌든 재료 소멸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일단 요건 좀 과하죠. 요 투매 자체는 어쨌든 이거는 투매가 매도가 누가 큰 물량들을 퍽퍽 던지니까 아 이거 재료 소멸인가 보다 정도 이제 인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 끝났나 보다 던지는 물량인데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보여주고 6만 원선 지켜주고 6만 5천 원 욕심 부리면 7만 원까지 회복 여부가 지금으로선 제일 중요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고, 이게 사실 만약에 종목이요 급등을 보여주지 않고 슬슬 가다가 뭐 20일선에서 반등 한번 주고 10일선에 반등 한번 주고 20일선에 반등 준 척하더니 60일선까지 내려오는 뭐 요런 종목이었으면은 사람들이 공포감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약간 좀 이제 다리가 떨리는 거죠. 다리가 떨리는 거고. 이번에 이제 또 확실히 발표를 해주고, 어제 봤던 이 기사입니다. 어제 봤던 기사고, 9월에 개최될 두 개의 학술대회에서, 우리가 이제 잊고 있는 거는 바로 이두 개라는 걸 많이 간과하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나온 거고, 대한종양내과학회에서 KSMO 2022, 그리고 1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대한조혈모세습부이식학회 학술대회에서 2일에, 오늘이에요. 암에 대한 혁신적인 이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뭐 제가 지금 일정까지는 체크를 했는데 시간까지는 제가 안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안으로 또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어제 신풍제약 사례를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만약에 진짜 아 이거 그냥 한 번에 투매였다라고 하면은 어제보다 거의 뭐 준하는 혹은 정말 많은 거래를 터뜨리면서 이 음봉을 메꿔줘야 하는데 정말 어렵다 이거 사실 정말 쉬운 게 아니다. 네. 근데 보여준다면 너무 좋겠고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게 일단 6만원 최소 6만원 회복 여부 6만원, 6만 5천원, 7만원 구간으로 보시고 7만원 위로 올라선다라고 하면은 이제 단기 입형까지도 소화해줄 수 있는 그런 가격대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진짜 어려운 정말 이 기업을 토하지 않는 이상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면 어제 거래금 7천억 터뜨리고 시간에까지 어제 장마감까지 했을 때 한 6,800억, 6,900억이었는데 시간에까지 다 반영을 하니까 거래대금 7천억까지도 나왔습니다. 이 거래대금 즉 사람들의 엄청난 물량 그리고 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금요일이라서 이것도 일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나몰라라 하고 또 일정 가면은 너무 또 무책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또 이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한 번씩 해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입니다. 사람 모양 누르시고 아이디로 추가 HRB2019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박셀바이오 보고 왔습니다.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시는 게 아니죠. 수고하시고 또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